근데 언니,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. 지금 당장 서준이한테 가서 나한테 화좀 풀라고 말해줘요. 네? 서준이가 내가 그날 언니한테 한 실수 때문에 다시는 나 안 보겠다네. 좀 도와줘요. 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풀어요.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. 네.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는 저 끌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. 좀 도와주지.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하잖아. 나가주세요. 정리해야 돼서요. 정리? 내가 해줄게. 너 정말 왜 이래? 어디서 행패야? 대표님,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지금 제정신이야? 저 그게... 그리고 너라니, 상사한테 너라니. 저 그게... 이게 은현수 씨 진짜 모습인가?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, 뒤에서는 막무가내. 이게 진짜 본 모습이냐고요?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엄마, 넌 거기 왜 간 거야? 은현수한테 부탁하러. 뭘? 서준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. 넌 자존심도 없어? 자존심 그런 게 뭐야? 나 서준이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은현수한테 무릎도 꿇을 수 있어. 근데 쟤 하는 것 좀 봐. 내가 좀 도와달랬더니 저렇게 소리부터 지른다? 엄마 이제 알겠지. 엄마 없을 때 은현수가 나한테 어떻게 굴었는지.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. 엄마. 네, 저 그 사람 좋아해요. 저는 할머니,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저 지금처럼 옆에서 조용히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.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면 돼요. 네, 부르셨어요 장모님? 네. 잠깐 앉아봐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너희들 앞으로
준하하고 서준이 엮어줄 생각하지 마라. 네? 네?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... 특히 소정이 너 준하하고 내통하지 말고. 아유 엄마 내가 무슨 스파예요 참.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? 서준이가 준하한테 이제 그만 보자고 했단다. 에? 아니 남들은 재벌집이랑 인맥 좀 다 보고 싶어서 안 달란 판에. 아니 왜? 아 왜겠어? 아, 당신 옆에서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. 준하 걔가 사람을 좀 지치게 하잖아. 건너 우리도 이렇게 피곤한데 서준이는 오직 피곤했겠냐고. 아우 진짜.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서준이 재벌집 사위 되는 건 물 건너 간 건가? 방금 뭐 들었어? 준하랑 엮지 말라고 하시잖아. 예, 장모님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아, 여보! 아, 엄마! 원장님, 다녀오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예요? 진료 받으러 오셨나 봐요. 잘 받고 가세요. 이봐요. 은영수 씨 아직 안 나갔어요? 아, 네. 아, 진짜. 저 그럼 이따 봬요. 주영인이에요. 시간 좀 내줘요. 할 얘기 있어요. 어, 준하야. 너 어떻게 된 거야? 서준이가 너 그만 보자 했다며? 말도 마세요. 그렇잖아도 고모님 한번 만나려고 했어요.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나 왜 불렀어? 너 혹시 어디 원한산데 있어? 무슨 소리야? 네가 은현수 자리 훔치는 장면이 찍힌 걸 누가 서준이한테 보냈대잖아. 정말이야? 그래. 그 누군가 너 물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. 어디 집히는데 전혀 없어? 없어. 뭐야? 누구야 진짜? 갑자기 무슨 일이야?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. 뭐? 내가 은현수 자료 훔친 게 찍힌 CCTV를 누가 서준이한테 보냈다던데. 그래? 누가? 모르겠어요. 아빠는 나더러 뭐 어디 원한 데 있냐고 하는데 도무지 감이 잡혀야 말이죠. 아줌마 혹시 짐작가는 데 없어요? 경쟁사 쪽 사람이라도. 아 누가 그런 짓을?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. 네 이름이 발벗고 나서야지. 역시 아줌마 내 편이라 너무 좋아요. 진짜 든든해. 참, 얘기 들었니? 엊그제 세란이가 은현수한테 돈 봉투를 줬던 모양이던데. 정말요? 어. 한의원에서 당장 나오고 장서준 회사에서 당장 나오라고. 은현수가 받았대요? 아니, 다시 돌려줬다더라. 꼴의 자존심. 예, 그래도 네 엄마가 뭐라는 줄 아니? 준아 너 지켜줘야겠대. 그런 거 보면 피는 당긴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. 눈앞에 자기 딸을 두고도 못 알아보는 꼴이란.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. 우리 엄마 어젠 은현수한테 소리도 질렀는걸요? 세란이가 은현수한테 소리를 질러? 왜? 내가 은현수 약을 좀 올렸거든요. 그 바람에 은현수 나한테 말려서 까불다가 우리 엄마한테 딱 걸린 거 있죠? 그랬더니 우리 엄마 내 딸한테 까불지 말라고 버럭하는 거예요. 그래? 그거 참 잘 됐구나. 아직 멀었어요. 서로 쳐다보는 것조차도 징그럽게 싫도록 만들 거예요. 나 절대로 은현수한테 내 자리 안 뺏겨요.
책상 여기다 뒀는데. 아, 이게 어디 간 거야? 어? 어. 왔어. 어머, 집안 꼴이 이게 뭐야? 뭐 좀 찾느라. 아, 뭐 같이 찾아줄게. 아니야. 그러는 넌 출근 안 하고 아침부터 웬일이야? 아, 자, 이거 쌍화탕.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엄마 거 지은 거야. 내 건 뭐하러. 날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라고. 으슬으슬하다 싶으면 꼭 챙겨 먹어요. 어. 고마워, 내 딸. 아, 잠깐만. 네, 한비서님. 아, 그래요? 대표님도 인터뷰 가능하시대요? 아, 네, 잠시만요. 수요일 12시 신사동 K브런치 카페. 아, 대표님께서요? 그러면 장소 변경하자고 전할게요. 네. 대표님이 뭐? 우리 브랜드 관련 인터뷰가 들어왔는데 대표님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장소 변경하자는 전화. 그 대표님이라는 분 너한테 잘해주셔? 자, 엄마 나 그만 출근해봐야겠다. 그래. 갈게요. 차 조심하고. 분명 여기다 뒀는데. 아니, 이게 발이 닿는 것도 아니고.